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오늘은 넷마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하다가 쭉 게임주 살펴봤는데 NC소프트가 99만 원이에요. 예. 아이고 100만 원 들어가겠네 또. 99만 원. 아, 뭐 그렇게 주가 주당 주가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예. 좀 다르게 다가오긴 느껴지기는 하네요. 네,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가 아니라 그냥 단위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NC소프트. 근데 왜 넷마블을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는 NC소프트냐 넷마블이냐 유통 채널까지 가지고 있는 이쪽에 강점 있는 넷마블이 더 좋다. 아니다. IP 가지고 있는 NC소프트 좋다. 막 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보면 NC소프트가 완전 절대 강자가 돼버렸는데 넷마블이 사실 나쁜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도 많고 지분 분석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꽤 좀 덩치가 있는 그런 주주들도 함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를 보더라도 눈에 띌 만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강세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부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부터 우리 생각을 해보죠. 저는 예전부터 그 IP를 갖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넷마블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는요 넷마블 굉장히 활발하게 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데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신작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계속 나와서 뭔가를 그러니까 아 이거 같이 모이면은 그래도 매출 꽤나 나오겠나 할 정도로 신작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요즘 그게 좀 뜸한 것 같았어요. 예예. 예. 그리고 뭐 구글에서 보면은 매출 상위권 보면은 넷마블 꽤 많았는데 이것도 좀 꽤 많이 예전보다는 좀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 확실히 이쪽은 IP보다는 유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부분에서 힘이 없었다. 네.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모태 자체가 유통업 제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제 넷마블이 갖고 있는 뭐 되게 독특한 뭐 단독 IP의 어떤 게임을 하러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보드 게임 같은 것들 그쵸, 하러 그쵸, 일단 그쵸, 들어가다가 그쵸, 보니까 예.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뭐 여러 가지 신작들 뭐 A3라든가 일곱 개의 대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조금 늦었죠. 늦었기도 하고 역사가 좀 늦다 보니까 최근에 넥슨 같은 경우에 뭐 일본에서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배경에 있는 게 다 IP거든요. 사실은 카트라이더 같은 것들을 최근에 모바일 카트라이더가 나왔던 배경도 카트라이더는 정말 옛날 게임인데 그 뭐 배지 다오 이런 귀여운 그 캐릭터들 지금 아시죠? 하고 있네 하고 있어. 네. 그 되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네. 크레이지 아케이드 뭐 카트라이더 이렇게 해서 약간 유니버스처럼 맞아요. 이렇게 예.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장 IP의 확장. 근데 그게 그리고, 예. 지금까지도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게 그런 IP 덕분인데 넷마블은 그런 측면에서 좀 약했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들이 다 갈 때 조금 소외를 받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통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업력이 있다는 굉장히 하나의 제대로 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은 NC소프트와 이 넷마블이 같이 합쳐지면서 둘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 컸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의 흐름이 요즘에 좀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좀 하반기에는 신작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요즘 네.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넷마블? 일단 저는 A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도 많이 그래도 들어봤어요. 중박 이상은 쳤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세요. A3 같은 게임은 물론 리니지만큼은 아니지만 리니지와 비슷한 류의 그 어떤 RPG 게임으로서 생각보다 실력을 잘 냈던 실적을 좀 잘 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또 마케팅 비용으로 나오면서 1분기에는 실적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2분기에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에 또 실적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하반기로 갔을 때는 세븐나이츠 쪽에서도 신작이 나오고 마블 IP에 기반한
그런 신작도 자회사에서 발매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신작 모멘텀으로는 일단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작 모멘텀, 게임사 하면은 신작이 있어야 돼요. 거기로 해서 미리 추가가는 흐름이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플러스 요인이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넷마블이 사실 앞서서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멘텀은 꽤나 따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모멘텀이 네. 있을 때의 주가의 그 상승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예전에 사실 관련된 게임 나온다고 해가지고 기대감도 많았는데 그쵸. 그건 우찌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건 네. 큰 실적에는 없죠.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던 예. 것 같아요. 그것보다 지금 현재 빅히트가 하반기에는 적어도 온 연내에는 상장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넷마블이 2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2대 주주야. 그렇죠. 예예. 예. 그런 부분에서 지분 가치에 대한 얘기가 이건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지분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빅히트가 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상장이 지연된 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연내에 상장될 것이라는 확실하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게 오늘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게임주로서의 모멘텀보다도 오늘 DPC를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상한가 육박할 정도로 DPC도 빅히트 예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또 엘비세미콘, 뭐 넷마블 이렇게 빅히트 상장 수혜 관련주로 기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SK바이오팜의 그런 맞아요. 좀 신규 상장주가 성장 좋거든요. 네, 수혜를 네. 좀 봤던 SK그룹주처럼 그렇게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적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좀 약한 것 같고요. 이렇게 빅히트 관련 얘기가 나올 때 시너지가 돼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에 조금 더 강한 그러니까 LG소프트는 꾸준하게 실적 보면서 그렇죠. 꾸준하게 움직인다면 네. 넷마블은 조금 부진하다가 모멘텀이나 훅 가고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도 그 부분이 좀 더 세다라고 네. 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게임 중에 이렇게 많이 나온 허리케인님은 넷마블 그렇게 속썩이더니 기대가 크다 가자 이러고 네. 계시고요. 또 컴투스도 가자 이러시고 컴투스 게임 주제 포트폴리오 죄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티슈님도 게임보다는 빅히트 쪽이 좀 더 눈에 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증권 가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신영증권에서 넷마블의 종목 분석 리포트가 나와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눈에 들어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은 7개의 대제 글로벌 출시 성과 A3의 국내 출시 성과가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에는 마블과 세븐나이츠의 IP를 활용한 신작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4분기 신작 출시 일정이 집중돼 있어서 마케팅 비용 관리 등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마케팅 비용 관리가 확실히 아직 관건이기 때문에 매수에서 홀드로 내려잡는 네. 그런 조건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익성 관리의 예.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 좀 의견이 좀 갈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넷마블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겠네요. 네, 실적은 조금 더 봐야 될 듯. 모멘텀에 네. 좀 더 강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네. 많이들 보시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이 주식 살펴봤습니다.